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공동 보도 협약을 맺고 있는 KCTV와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의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대담 시간.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홍창빈 헤드라인 제주 기자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주로 공동 질문을 드리고요. 후보별 맞춤형 질문은 이제 홍창빈 기자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국회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출마의 이유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보궐선거에 나왔습니다. 제주가 키워주신 저 김한규에게 제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도민들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21개월째 의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더 듭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제가 당을 대표해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도민들의 선택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도민들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제주의 미래를 도민들이 원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정책도 공약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대표적인 공약 두세 가지 정도 소개해 네. 주실까요? 사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일자리, 청년, 장애인, 여성, 그리고 뭐 환경,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공약들은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일자리, 그리고 청년, 그리고 농업 관련된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도는 그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 혁신성장을 위해서 펀드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첫해 벌써 예산이 6천억에서 3천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시 2천억을 20%를 이제 삭감을 했는데요. R&D 예산도 그렇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예산도 마을 기업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제주 관광객들 숫자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늘려야 도민들의 소득이 늘고 다시 소비가 늘고 경기가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만들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청년 케어센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받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자립, 고립된 은둔된 청년이 제주 청년의 한 5%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취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구직을 단념하거나 그리고 본인이 가족을 다 돌봐야 되는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청년 케어센터 만들고 싶고요. 농업이 참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공공용 계절 근로자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적은 TO가 또 제한된 조건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농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원하는 공약 만들어서 이행해 내겠습니다. 후보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해법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지금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제주도는 좀 독특합니다.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하죠. 그리고 도민들의 소득 이거는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공약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혁신성장 R&D 그리고 제주에는 상당히 많은 마을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제주도에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장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제주의 경기를 들썩이는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요. 올해 중에 이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 추진이 이제 이 정도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찬반의 문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갈등 해결이 정말 너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이 강도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본인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상실감이 크고 이 도민들 간의 갈등이 커질 것 같은데요. 뭐 식사 자리에만 가도 지역별로 또 본인의 나이별로 그 다음에 직업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제2공항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상당히 상세한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가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게 밀실에서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도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이게 제주도만의 특수한 절차입니다. 다른 공항 같은 경우는 다 환경부에서 하는데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의견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든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든 도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도민들이 스스로 승복할 수 있게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그냥 단순히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게 51대 49로 된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60대 40, 70대 30으로 상세한 논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수렴되게 이런 갈등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정치인들한테 찬성이냐 반대냐 라는 걸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3명이 찬성한다고 아니면 반대한다고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갈등 해결 또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선택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입장은 2년 전 보궐선거 때와 동일합니다. 예, 시간이 걸려도 그런 수용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패널 질문 이어서 홍정기 기자께서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님께서는 국회 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맡고 뭐 중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제주 지역 또 지역구 활동은 소홀한 거 아니냐, 특히 그 중산간 지역이나 읍면 지역 같이 인구가 좀 적은 지역은 더 소홀하다는 이런 좀 불만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얘기가 사실 저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의원이라고 똑같이 국회에서 회의가 없으면 제주에서 활동을 합니다. 2년 동안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100번 이상 비행기를 타고 사실은 서울보다 지역에서 더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는데 똑같이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가 원내대변인을 하고 또 방송들을 출연하다 보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하는 의정활동이 소위 중앙정치에서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이 조천구좌 우도 여기에 정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만난 분들을 수도 셀 수 없고 또 간담회도 많이 하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정책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해녀의 경우에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던 거를 살려냈고 해녀의 전당도 대통령 공약인데 진행이 안 되던 것들을 이제 국회에서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해냈고 뭐 택배비 이슈라든지 뭐 4.3 재심 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여의도에서 TV에 많이 나온다라는 게 지역 활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중앙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도민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제주도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300명의 정치인들 중에 국민들이 아시는 분이 몇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주 도민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저는 그거를 위해서 여의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과는 도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아까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의원의 의견이라는 것이 뭐 김한규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뭐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그런 답변이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찬성한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에 대한 도민들의 표심이 크게 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도민들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을 뽑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 분들은 찬성이 많죠. 그 다음 제주시 갑 지역, 그러니까 지금 공항 주변에 계신 분들은 반대가 많습니다. 저희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도부터 구좌, 조천으로 오면서 찬성에서 반대의 의견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중앙로까지 오면 반대가 훨씬 더 많고요. 저희는 도민들, 특히 저희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 자체가 저는 지역 안에서도 동서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어떤 한쪽의 의견을 딱 선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 스스로도 여전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5대5로 딱 나눠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6대4, 7대3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서 그 다수의 의견으로 설득되는 이 과정이 된다면 아니면 반대로 제가 소수의 의견이라도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도민들의 의사를 집행하는 게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그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도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기초자치단체 또 세계 구역 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7월 이때 이제 민선 9기 출범할 때 함께 하자. 이 부분은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이슈가 말씀하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시장을 직접 뽑을 거냐라는 게 어떤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기초의회를 부활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을 지금처럼 제주시 서귀포로 나눌 거냐 아니면 제주시 지역을 동과 서로 나눌 거냐 아니면 동서 또 가운데 원래 제주시 이렇게 나눌 거냐의 이슈인데요. 직선제하고 기초의회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시장을 직접적으로 뽑는데 기초의회는 부활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제 아주 독특한 구조라 아마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도 직접 뽑고 시의원들이 있으면 지금 구의원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도의원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실제로 유권자들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유권자들의 불만도 있거든요. 구좌나 조청 같은 게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우리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게 우리 도민들의 생활 문화 패턴이나 아니면 역사성하고 맞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로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나눠져 있고 국회의원 지역구대로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겠다라는 건데요. 그게 제가 중앙로를 기준으로 좌우를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분들이 이 행정체제가 바뀌게 되면 과연 우리 애들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시청은 동제주시의 시청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마 도민들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세 개시로 나누는 게 적절한지는 좀 빠른 결정이다. 6월부터 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텐데요. 그때 결정하면 도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홍창민 기자께서 또 추가적으로 네. 예, 행정부 관련해서요. 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는 동의하지만 세계행정구역에는 네. 다소 의문이 있다라는 네.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사실 그 세계행정구역이 작년 1년 동안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그 나름대로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동의참여단의 수기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내용인데 그 세계구역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동의하기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했을 텐데 사실 그 안에서도 3개안하고 4개안하고의 의견 차이가 사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참석한 분한테 듣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데 이거를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300분 정도가 대표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의 논의를 토대로 그래도 도민들께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절차는 필요하지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아까 제2공항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동제주 좋다, 서제주 좋다라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제가 여쭤보니까 유권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장을 직접 뽑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나는 이제 삼도동에 살고 직장은 구좌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시가 다른 지역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뭐 제주중 같은 경우는 삼도동에 있는데 이도동에서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가 다른데 앞으로 그러면 하나의 학군이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도민들도 아직 잘 모르고 사실 저도 잘 그 부분까지는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니 그런 논의 자료들을 이제 하반기 때 도민들께 보여드리고 설득을 하면 저도 그 설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따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국회의원 제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2026년 7월 그 민선 국이 출범에 맞춰서 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제 시작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투표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주민투표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체제, 세계행정구역을 같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세계행정구역은 분리를 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만 주민투표를 하고 좀 충분한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한 번에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첫 번째 질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느냐 이고 두 번째 질문이 꼭 그게 세계행정체제로 나누는 게 찬성하느냐 반대냐 이게 맞을지 아니면 뭐 또 선택지를 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때쯤 돼서 논의를 더 해보니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4개로 아니면 5개, 6개 안도 있었죠. 그중에서 더 많이 도민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것들을 후보로 넣는 것까지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대 증원 확대 이제 논란이 네. 계속되고 있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제 어렵게 치료받는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고 있고 뭐 군병원까지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대 증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제주 같은 지방 의료의 확충인데 이번 정부는 정원 확대만 얘기하지 그런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너무 좀 과격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정부 때 300명 늘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진행을 못했던 건데 갑자기 2천 명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의료계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힘으로 물어붙이는 게 이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당연히 의사들이 늘어나는 건 찬성하지만 너무 어떤 여론을 믿고 대화 타협 없이 진행하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서야지 지금처럼 의료계가 파업을 하는 거를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정부의 태도는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정리 발언 또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단순히 누구를 뽑을지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리 도민들께서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와 교육 반드시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 도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홍창빈 헤드라인 제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한규 후보와 함께한 대담은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헤드라인 제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도요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 대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